피해 계획이 국부 현황입니다. 피해 사고 인명 피해는 그 사망 4명이며 이재민은 117세대 21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인력 확정 현황입니다. 총대는 594건의 공공시설, 건수는 265건이며 피해액은 151억 7천여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시설로는 329건의 피해액은 5억 3,600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지역을 선포가 됐죠? 이제 8월 24일. 네, 특별재난지역.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기를 국민들이 다 바랬어요. 바랬는데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본인들이 수해 입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특별한 혜택이 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억 1600만 원밖에 설비재산이 안 갔습니다. 맞죠? 그것도 임금 예비비만 쓸 수가 있지, 한도적인 복구 사업비는 안 돼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조정을 보면 우리가 주택이 전파되고, 파손이 되고, 반파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재난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알고 계시죠? 네, 재난지수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수에 보면은 지원 기준지수라고 또 있어요. 거기 조정률을 해가지고 하는데, 알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4,300만 원인가 그래요. 맞죠? 한동안 단가가 4,200만 원. 4,200만 원인가. 네. 근데 거기, 조정률이 30%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게 1,260만 원이 나옵니다. 조정지수가, 재난지수가 12,600이 나오죠.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러면 1,26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주택이 전파가 됐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1,260만 원인데 올라가지고 1,300만 원을 지원하죠. 근데 이게 8월 14일 날 경기도에서 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1,600만 원이에요. 네, 이상이 돼서 1,600만 원 이상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파가 되면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주민들은 특별자원구역으로 되면은 전파된 데는 저희가 볼 때는 몇 군데 없고 통상 침수, 반파가 될 때가 많아요. 반파 같은 경우는 얼마 지원합니까? 반파는 1,600만 원에 그 반... 반이죠. 800만 원 나옵니다. 아,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 홍보를 진짜 잘해야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거의 뭐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50% 내지 뭐 심한 80%까지 지원해 주는 거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택이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은 소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반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전파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소파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무너진 거가 되겠죠. 기둥 뭐 이런 쪽이. 그거는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소파도 지원해 주고요. 침수도 지원해 줍니다. 소파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소파는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거로는 소파는 90만 원이요. 의자에 앉는 소파가 아니라 주택이 조금 앞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것도 오해라고 있어. 이거는 대통령령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주택의 소파는 지진 피해에 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거를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 매스컴이나 그 다음에 온 국민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그냥 열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돌아온 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지금 개인들이 사유재산한테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3억 1600 이거 해주고 나서 끝이죠. 그 다음에 전파되면 뭐 1600 나오면 그거하고 뭐 세금 감면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연장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하는 거고 성금 들어온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성금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 주택 전파나 또 반파, 침수 이렇게 해서 그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그 수재 의료금이나 부모님 도피 성금을 지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재 의료금 같은 경우는 사망일 때 그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전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사망도 올랐습니다. 지금 경기도 8월 14일자에 경기도에서 사망이 2,000만 원 올랐어요. 그런 이제 재난 지원금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수재 의료금
연속으로 예, 진입하는 게 그런 기준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부르기에도 도쿄 서부에서도 사망이나 이럴 때 이제 그 1인당 1,000만 원 전파일 때 이렇게 진입할 게 있어요. 대략 의미가 한 2억 한 5천 원 정도가 있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결심만 하면은 바로 집행되시죠? 네, 그건 지금 저, 그, 소유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수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물론 지금 뭐, 사후 약방인 경우가 발생을 했지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올바른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 지금, 가뜩이나 성실감이 큰 데다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유, 오늘 아무것도 없다면은, 나라의 정책이지만은, 그 원망은 전부 다 집행부로 온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다르게 좀, 그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도편지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관청에서요. 그럼 그 지역의 허가를, 조건부로 어떻게 내주든가 했었는데, 그냥 허가를 내주셨어. 그, 이제 가서 이제 뭐 사방팬을 만드니 뭐하니 이랬는데, 허가 내주기 전에 미리 이 조건을 걸었어야 했는데, 산사태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는 거기도 안파인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사망자가 또 몇 명 나왔어. 그리고 인천이 그 석주 무너진 것도, 그게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건데, 이 석축 높이가 20m 이상이 돼요. 근데, 그냥 일자로 꽃장 써놨어요. 그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과서 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미리 대처를 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유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지정해서, 각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용하게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택이 이제 취득됐을 때 거기 베스 펌프장에 양수기가 4대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날 베스 이제 그 주변 침수됐을 때 양수기 하니까 가동했을 때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안 된 것도 알고 계셨죠? 작동이 잘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적어졌죠. 그것 때문에 그 나름대로다가 이제 좀 바라본 게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두 개를 더해서 여섯 개가 그게 갖춰져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먼저처럼 그 네 대 했는데 두 대가 침수 이제 됐을 때 하는데 두 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의도다가 더 두 대를 갖추는 게 맞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좀 한번 잘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차피 이거 지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잘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 배수 폭장이 장갑경이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거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수도과 자동문가가 이렇게 전환하게끔 돼 있는 장치로 알고 있는데, 예. 자동으로 왔었죠, 예,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왔는데, 어느 눈이 수위가 차야만이 그게 이제 자동, 이제 가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침수가 된 과정을 보고 그때 가서 수도공사를 전환시켜서 물을 뺐죠. 그 부분 저희가 이제 그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신청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먼저 그 의회적으로 회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육아하는 곳에 수도공사가 더 작동을 하는 것이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오해해야 되는 부분 주민들을 오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주변에 보고 드린 그 사항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기다리고요. 이번에 그 상수관하고 도시가스가 이제 그렇게 내 굉장히 그 노출이 돼서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을 하셨는데, 그 복구 비용은 그 누가 부담합니까? 달천천 시공 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각별군의 재난기금으로 뭐 복구를 합니까? 그 피해 조사에서 다 반영이 되었고요. 아니면 그 피해 예산을 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 조치할 겁니다. 별도로 받아서 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시공 업체에서 미리 비 올 거를 예상을 했잖아요. 했으면 대비를 했어야지. 대비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거기가 코로몰이 돼서 파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좀 추궁을 하셔야 돼요. 그 무슨 뭐 이게 뭐 부피라 해서 이게 뭐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탱크 하청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돈은 그대로 다 받으면서 그 추가로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럼 불안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 안일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 배수펌프장 102 배수문에 관한 내용이에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거기는 이미 배수펌프장이 물이 수위가 높아서 배수펌프장에서도 하천으로 불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시스템에 대해서 배수문은 완전히 닫힌 상태예요. 그 상황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배수문으로 회오리가 엄청나게 치면서 물이 계속 그쪽으로 흡입되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직접 봤거든요. 그 자리에 각하 협장님도 계셨고 거기 위치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내용이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미 그런 수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그 많은 양의 물이 흡입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원래 이래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니 배수문이 자동이든 수동이든 닫혔으면 물이 안 들어가야 되는 맞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매년 그러한 게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대란가에서 그동안 몇 해 동안 가평군에서 이런 대난 뭐 수해 같은 게 이렇게 운 좋게 잘 지내왔기 때문에 안전불감증 그리고 뭐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배수문 관계 가평 1 배수문 2 배수문 관계 그 부분도 저희는 별도 정말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면 늘 하시는 말씀들은 뭐 인력 부족 뭐 이러한 말씀들 저희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가면 또 이사까지 이렇게 얘기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전문 시설들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해팀도 보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로지 자연재해팀에서 다 알아야 되나, 그것도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때 그 상황은 가평업장님께서 이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동으로라도 완전히 내려서 물을 막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자리를 떴거든요. 그 이후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치라든지 지금 뭐 초경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재난이 수해나 뭐 이런 기후현상이 누구도 이제는 뭐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좀 저희가 미리미리 좀 사전 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래님께서는 이번에 그 침수된 자라산 말고 학급골부장의 그 피해 좀 어느 정도
그 규모가 나왔었는데 아, 35 정도 예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대선까지 같이 포함해서 대선년 포함했고요. 대선년은 그 불특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량강댐이 소량강댐으로 인해서 방류하는 바람에 자라섬 대정이가 잠겼는데 내년에 그러지 않으라는 동작이 없습니까? 내년에 또 올해 저 집중호우가 오면 당연히 또 소량강댐으로 넣을 겁니다. 그럼 해마다 번복되는 이러한 자라섬이 잠기는 문제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마다 이렇게 잠길 수밖에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 자라섬이라는 게 이제 그 저희 그 주민들의 그 수출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그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그래서 그 소양강 댐 방류를 사전에 좀 조율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번 달 한 20일 날 장마가진다 그럼 사전에 조율이 돼서 한 10일 전이나 사전 방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협의체를 한번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발전소 하고 이제 그 방류 시기 이런 걸 미리 알아갖고 여기에 따라서 집중호우에 들어올 때 그런 사전도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서 아무리 많은 투자를 했는 그런 해마다 그런 12시간에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고민의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거기 대책을 안 세우면 해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그 철저히 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대비책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공부를 드립니다. 폭우가 쏟아진다는 위기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양강댐이나 의양댐이나 충청댐이나 물을 쫙 평소에 빼놨다가 홍수가 났을 때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물을 빈 그릇을 때리려는 그릇을 비워놓지 않고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가 비가 왔을 때 그때 타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질문했더니 뭐냐면 우리는 매뉴얼 대우다가 뭉칠 수밖에 없다. 그거 그렇게 믿고 못하는 거죠. 우리 이 시골에서는 이 시골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알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모를까? 비가 오면 분명히 일기예보를 하잖아. 근데 물을 쫙 빼먹으란 말이야. 그리고 비가 올 때 막고 있어야지. 참 어리석은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동문에서도 매년 그런 지금 송기부님 진짜 지적 잘하셨는데 매년 피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권고 좀 하세요, 그런 거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해마다 대표될 것 같아, 내가. 뭐. 그래서도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충청 우리 실수 지역에 분수님 지시사항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대표 사람들 언제 나옵니까? 지역 주민에게 알리세요. 그래가지고 한 점도 의욕도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발전청 관계도 최근에 지적했듯이, 환경관리공단의 책임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전환과 주관으로 명백히 밝히셔가지고, 피해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든지, 국비나 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손을 그어서 그거 자체도 국민들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상 수리하실 명령이신으로 시비를 종료하겠습니다.